18번 볼게요. 내 이름은 CW입니다. 자, 컴마하고 명사가 나왔다면 동격이죠. 이 사람이 회장이에요. Student Council이 학생회니까 학생회 회장이에요. 이 학교에 있는 우리가 BING 개최할 거예요. BING는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죠. 호스트가 개최하다니까. 네, 연례 퀴즈 밤 행사를 개최할 거예요. 3월 30일에. 그리고 and가 연결해 주는 게 are, 비동사랑 plan 연결해 주고 있죠.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명사적 보고 왔습니다. 주는 걸, 상을 우승팀에게 주는 것을 계획하고 있어요. 기부는 원래 사형식 동사죠. 관전 목적어인 우승팀에 먼저 왔더라면 winning team 바로 prizes가 왔을 텐데 지금 직접 목적어가 먼저 오니까 전치사 to를 쓰고 관전 목적어를 씁니다. 그러나 이 행사는 가능하지 않을 거예요. 뭐 없다면 지지가 없다면 지역 상점에 지지가 없다면 지역 상점을 후로 받고 있습니다. 주격 관계 대명사죠. 그러니까 어떤 지역 상점인가요? 제공하는 가치 있는 제품이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상점이 없다면 Be willing to 하면 기꺼이 뭐뭐 하다라는 의미죠. Would you 뭐뭐 해주시겠습니까? 기부해 주시겠습니까? 상품권을 기부해 주시겠습니까? 됐다음에 can use 다음에 여기 목적어가 없죠. 그래서 목적어 관계대명사 우리가 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기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거예요. Grateful for 다음에는 이유다 목적이 나오죠. 어떠한 양, 여기서는 액수가 되겠죠. Certificate이 상품권이니까 상품권에서 어떠한 액수에도 감사할 거예요. In exchange for 하면 몸에 대한 대가로 이 말이니까 당신의 관대함에 대한 대가로 우리는 광고를 위치할 거예요. 게시하겠다는 거죠. 당신의 사업을 위한 우리의 답안지에. 고마워요. For 다음에는 이유가 나오죠. 당연히 여기는 동명사. Take 다음에 목적어가 오고 투부정사가 오면 투부정사 하는데 목적어를 쓰다죠. 그래서 읽는데, 이 편지를 읽는데 시간을 써 주셔서 그리고 우리의 요청을 고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nd가 연결해 주는 건 투부정사의 동사 원형과 consider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reading이 오면 안 되겠죠. 만약에 would you like to 축약형으로 썼네요. 뭐뭐 하고 싶다면, 기부하고 싶거나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전화하거나 나에게 이메일을 해주세요. Look forward to 하면 학수고대하다. 여기서 to 전치사죠. 동명사 나와줘야 됩니다. Here로만 안 되죠. 당신으로부터 곧 듣기, 연락 듣기를 기대하겠습니다. 19번 볼게요. Then과 나는 A and B니까 복수로 봤죠? Be supposed to 하면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발표를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That day, 그날에. Right after. 부사가 또 부사자를 꾸며주고 있죠. 바로 직후에. 수업이 시작된 직후에 내 폰이 울렸어요. 자동사죠? 그것은 문자였어요. Then으로부터 온 saying이 꾸며주고 있죠. 저 뒤에 I can make it. 이 절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ing가 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시간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 왜냐하면 있었거든. 차 사고가 있었어요. 길에서. 나는 거의 정신을 잃을 뻔했어요. 마찬가지 자동사죠. 내가 뭘 해야 하지? 나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내 우리 차례 전에. 그리고 곧 나는 서 있었어야 했어요. 우리 전체 클래스, 교실 학생들 앞에서. manage to 동사원형 하면 가까스로 뭐뭐 해내다란 의미죠. 나는 가까스로 내 몫을 해냈고 내 마음은 내 정신은 go blank 하면 텅 비다 멍해지다라는 의미니까 내 정신이 멍해졌어요. 잠시 동안 여기서 seconds가 복수 명사니까 여기 few가 오죠. little 오면 안 되겠죠. 그리고 wondering 궁금해하면서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현재 분사예요. 음사 to 부정사가 목적어 자리에 쓰였으니까 능동 ing y지 ed 오면 안 되겠죠. 무엇을 해야 할지 궁금해하면서 생각하면서 음사 to 부정사는 음사 주어 should 동사 원형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what I should do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Hold yourself together 하면
침착함을 유지하다라는 의미니까 침착해, 정신 차려 이런 의미고, come to one's senses 하면 정신을 되찾다라는 의미니까 나는 재빨리 정신을 차리고 came이랑 worked를 end가 연결해주고 있죠. then의 part 발표 파트를 다 해냈어요. as 내가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best가 여기 부사가 쓰였네요. 마찬가지 moments가 복수명사니까 few가 왔고요. little 오면 안 되겠죠? 잠시 후에 나는 끝냈어요. 전체 발표를 내 스스로. 지금 여기가 중요한데 only가 문 뒤에 오면 도치가 돼요. 원래는 the tension vanished가 되는데 도치가 돼서 did가 앞으로 오고 뒤에는 vanish 동사 원형만 남습니다. 나는 볼수 있었어요. 우리 교수님의 활짝 웃는 얼굴을 볼수 있었어요. 빔은 빛을 비추다라는 의미인데 이렇게 활짝 웃다라는 의미로 쓰여져서 여기 현재 분사가 face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20번 볼게요. clarity, 명확성은 우리 조직에서의, 한 조직에서의 명확성은 key 목적어 ing죠. 목적격 보호자리 to work on 안돼요. 모두가 일하게 유지해 줍니다. 하나의 조화를 이루면서. 그리고 energize, energetic하게 에너지를 불어넣는다 이 말이죠. 이 핵심 리더십 요소에 에너지를 불어넣습니다. 믿음과 투명성 같은 이 핵심 리더십 요소에 No matter who, whoever, no matter what, whatever 대신 쓰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그리고 무엇이든지 간에 평가받고, 너의 조직에서 평가받고 있는지 간에, what, 이하, 명사절에 지금 주어절에 쓰인 건데요. They are being assessed, 온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죠. 그러니까 what이 왔습니다. 대신 오면 안 되겠죠. 그들이 평가받고, 무엇에 대해서 평가받고 있는지는 반드시 분명해야 하고,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시 꾸며주는 거는 지금 여기 주어자리 오는 완 명사절을 받고 있는 거죠. 만약에 개인들, 당신 조직에 있는 개인들이 평가받고 있다면, 뭐 없이, 알고 있는 것 없이, 그러니까 모르고 있는 거죠. 그들이 어떤 것에서 평가받고 있는지 모르는 채로 평가받고 있다면 그것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불신을 초래할 수 있고 당신의 조직을 멀리 떨어지도록 이동시키는 거죠. 명확성으로 멀어지도록 움직이게 합니다. 이 말이 되겠죠. and가 연결해 주는 거 마찬가지 동사 원형 연결해 주고 있고요. 당신의 조직이 to be가 부사 뭐뭐 하기 위하여 이 말인데, 그러니까 생산적이고 응집력이고 성공적이기 위하여. 그러면 to 부정사 의미상해 주고 for 명사가 온 거죠. 당신의 조직이 생산적이고 응집력 있고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이제 주절 나오죠. 믿음이 필수적이에요. 실패는 믿음을 갖는 것에 대한 실패.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꾸며주고 있죠. 당신의 조직에 있어서 믿음을 갖는 것에 대한 실패는 주어 자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예요. 온 이하죠. 어떠한 평가의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또한 상당히 hinder, 방해하다라는 의미죠. 당신 조직의 성장을 방해할 거예요. 수행하기 위해서 정확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 문 뒤에 to 부정사가 오면 부사적용법 목적이죠. 믿음은 필수적인 것. 자, must가 여기서 명사로 쓰였습니다. 앞에 관사한 거 보니까. 믿음은 필수적인 것이고, 쭉 이어지죠? 주격관계대명사로 꾸며주고 있습니다. 명확성으로부터 오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결국, 평가는 help가 준사역동사니까 목적격 보호자리 동사 원형 to see가 와도 되는 거죠? 네가 좀더 분명히 볼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것은 계속격 용법으로 주격관계대명사 왔네요. 이것은 그리하여 뭐뭐 할수 있게 해주다 이 말이죠. 목적격 보호자리 투부정사 왔습니다. 너의 조직이 이르게 최적의 성공에 이르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21번 볼게요. 최고의 수행과 동기부여의 과학에 있어의 연구가 points to 지적합니다.
자, research가 단수니까 여기 s 붙었죠. 과거 단수 동사. fact 사실에 집중하는데 사실에 사실을 지적하는데 때 동격 대시죠. 그 뒤에 명사절 왔다는 소리입니다. 각각의 일들이 이상적으로 맞춰줘야 되는 거죠. 매치 A to B니까 A가 앞으로 가서 수동태로 쓰인 거죠. 우리의 에너지 수준에 맞춰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분석적인 일들은 가장 잘 수행이 됩니다. 수동태로 쓰였고 부사가 왔고요. 우리의 에너지가 높고 자유로울 때 방해물로부터 자유롭고 able to focus 집중할 수 있을 때 자, 지금 형용사, 형용사 and가 연결해 주고 있고요. 여기 하이리 오면 안 되겠죠? 여기서 하이가 보어로 쓰인 거니까. 나는 보통 일어납니다. 에너지, 활기를 얻은 채로. 자, 이런 걸 유사보어라고 하는데, 원래는 when I am energized. 내가 에너지를 받은 상태죠. when 생략, I 생략, being 생략되니까 ED가 왔으니까 여기 ING 오면 안 되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몇년 동안 나는 끊임없이 stick to 뭐뭇을 고수하다라는 의미죠. have PP가 와서 고수해 왔습니다. 습관. 아침으로 문제들을 먹는 습관을 고수해 왔습니다. 문제들을 먹는다는 건 문제들을 처리한다라는 의미겠죠. 나는 누군가인데 후 주격 관계대명사로 꾸며집니다. tend to 부정사 뭐뭇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죠. 다양한 시나리오와 대화를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인데, 이 시나리오랑 대화를 또 대시 꾸며주고 있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그래서 중요한 건 happen이 자동사라는 소리입니다. been happened 하면 안 돼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너무 많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미룰 때 이야기하는 거죠. 불행한 고객이나 아니면 처리할 때, 불쾌한 이메일을 처리할 때, 처리하는 것을 미룰 때, I find, 여기서는 생각하다가도 낫겠죠. 나는 생각합니다. 대디야 완벽한 문장이겠죠. 내가 너무 많은 감정적 에너지를 낭비한다. 그날 동안에 낭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It's, 그것은 마치 as if 직설법이 왔으니까 여기 현재 시제 왔네요. hangover once 했다면 머리에서 떠나지 않다라는 의미니까 이것은 마치 그 일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 주절 이어지니까 여기 미래 시제 썼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거예요. 그것을 걱정하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일을 피하려 하는데. spend 목적어 ing니까, 여기 to worry 오면 안 되겠죠? 그리고 end가 ing를 계속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void도 오면 안 되겠죠? then 뭐보다, 앞에 뭐월이 비교급이 왔으니까 then이 왔죠? 이것이 실제로 시간이 드는 것보다, 이것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드는 것보다, 그러면 여기서 또 타임이 빠졌기 때문에 요 덴이 관계대명사 역할을 하면서 비교급 처리도 하기 때문에 유사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 테이크 목적어 투 부정사기 때문에 여기 투 테이크 써줬죠. 그 일을 처리하는데 실제로 시간이 드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낭비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항상 그 업무는 첫 번째 일이 될 거예요. 내가 처리해야 하는 첫 번째 일이 되어야 할 거예요. 원래 띵하고 아이스의 목관 생략된 거죠. 겟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PP 온 형태. 그러니까 여기 동사 원형이 오거나 투두가 오면 안 되겠죠. 만약에 당신이 알고 있다면 조건절이니까 여기 현재 시제로 쓰였네요. 네가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면 명령문이죠. 전략적이 되어라. 뭐에 대해서? 일정을 잡는 거에 대해서 너의 어려운 일을 나중에 일정을 잡도록 전략적이 되어라. 그 날에서 22번 볼게요. 한 연구에서 연구자들이 제시하기를 대니아 제시한 거죠. 자, 과거니까 과거 시제 맞춰줬습니다. 날짜가 associated with 관련이 있다. 새로운 시작과 관련이 있을 때 such as는 like 뭐뭐 같이 전치사의 개념이죠. 봄의 첫째 날처럼 새로운 시작과 관련이 있을 때 학생들은 view A as B, A를 B로 간주하다니까 그 날짜를 좀더 매력적인 시간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타입을 또 투부정사고 꾸며주죠. 새로운 목표 추구를 시작하기에 매력적인 시간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then 왔죠. 앞에 뭐월 있었으니까 then 뭐보다 연구자들이 제시한 거죠. 그 시간을 평범한 날짜로서 present ASB죠. such as 뭐 같은 개념이에요. 3월의 세 번째 목요일과 같은 평범한 날짜로 제시했을 때보다
더 매력적인 시간으로 본다는 거죠. whether이 부사절로 쓰였죠. A or B, A든지 B든지. 그것이 시작하는 거죠. 새로운 체 운동 습관을 시작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시간을 덜 쓰는 거죠. 소셜 미디어의 시간을 덜 쓰겠다는 것이든지. 자, 5월이 starting하고 spending을 연결해주고 있네요. 그때 날짜가 그 연구원들이 제시했던 그 날짜가 무관 생략된 거네요. 관련이 있을 때, 새로운 시작과 관련이 있을 때더 많은 학생들이 변화를 시작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그리고 최근의 연구가, 다른 팀에 의한 최근의 연구가 발견해내는 에테리아 명사절. 비슷한 혜택이 성취가 된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보여줌으로써. 주어가 사용식 동사니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죠. 목표 추구자들에게 수정된 주중의 일정표를 줌으로써. 수정된 거니까 modified ED가 꾸며줘야겠죠. 달력이 묘사할 때 current day, 현재 날이니까 오늘이겠죠. typically as a를 비로 묘사하다, 이 말이겠죠. 월요일이든 일요일이든 간에 오늘을 첫째 날, 그 주의 첫째 날로 묘사를 할때 사람들은 보고하는 거죠. 자, 동명사가 왔고요. fill 다음에는 형용사 보호가 와야 되는 거죠. 동기부여받는 사람들 입장이니까 ED가 왔고요. 사람들이 더 동기부여받는데요. 즉각적인 진전이 이뤄질 것 같다고, 그들의 목표에 있어서 즉각적인 진전을 이루는 동기부여를 받는 것 같다고 보고했어요. 이수 한번 볼게요. 북미 원주민들은 종종 노래하고 춤을 췄어요. In preparation for 하면 몸에 대한 준비로죠. 공격을 개시하기 위한 준비로. 이 감정적이고 신경화학적인 흥분 상태가 주격 관계대명사가 꾸며주네요. 여기 원인이니까 from이 왔죠. 이놈 안 되겠죠. 이 준비된 노래로부터 야기된 신경화학적인 그리고 감정적인 흥분 상태가 그들에게 줬다는 거죠. 그래서 them은 Americans를 받는 거겠죠. stamina, 힘을 줬어요. to carry out, 수행할. 그들의 공격을 수행할 힘을 줬어요.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와시 명사절을 읽으면서 주어 자리에 왔네요. 시작했을지도 모르는 것, as 뭐로써 무의식적이고 억제되어진 행동으로 시작했을지도 모르는 것, 그 행동을 부연 설명하고 있죠. 그들의 피해자들에게, 적들에게 갑자기 덤벼드는 거죠. 노래를 하면서 드럼을 치면서 격분 상태로 덤벼드는 그 행동으로 시작했을지도 모르는 것, 그것이 전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as가 동시 동작을 나타내는 거죠. 그 승리자들이 직접 본 거죠. 효과를.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고요. 그들의 행동이 그들에게 미쳤던 효과를 본 거죠. 그리고 those를 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고요. 그들이 공격했던 그 피해자들, 적들이 되겠죠. have an effect on 하면 어디 어디에 영향을 미치다니까. 정리하면 여기 effect가 생략된 거고요. 그들이 공격했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행동을 직접 봤기 때문에 보면서 이렇게 시작했을지도 모른다, 이 말이죠. although 비록 그 전쟁의 춤이 risk 다음에 ing, ing는 위험을 감수하다죠. 그러니까 to warn 오면 안 되겠고요. warn A of B죠. A에게 B를 경고하다니까. 이 전쟁 춤이 위험을 감수하는 거죠. 적들에게 다가오는 공격을 미리 알려주니까요. 그거를 감수하는 거면서도 불구하고 이 자극과 동시에 움직이는 혜택이 그 공격자들에게 이 혜택이 보상하는 거죠. 그 갑작스런 기습의 손실을 보상하는 거예요. 기습이 이제 기습을 하니까 이게 위험이 드러날 수도 있는데 이게 자극되고 각성되고 동시에 움직이니까 그런 혜택이 있다는 거겠죠. 사람들인데 후 주격관계대명사가 꾸며줍니다. 노래하고 춤추고 행진했던 그 사람들이 enjoyed, 즐겼을지도 모른다. 강한 이점을 즐겼을지도 모릅니다. 전쟁터에서 뿐만 아니라 전쟁을 겁먹게 한 거죠. 마찬가지로 주격관계대명사가 꾸며주죠. 이러한 장관을 목격했던 적들을 겁먹게 한 거죠. 자, B as well as A가 not only A but also B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렇게 문장 형태로 바꿀 수 있는 것도 봐두세요. 그리고 search 뒤에 명사가 왔기 때문에 search가 왔고요. so가 오면 안 되죠. so 다음에는 형용사 부사가 오니까. 19세기와 20세기의 독일인들이 feared 두려워했어요.
no more than 하면 A가 가장 뭐뭐하다. A보다 더한 것은 없으니까 A가 가장 뭐뭐하다라는 의미니까 스코틀랜드인들을 가장 두려워했는데 구현 설명을 보니까 이들은 백파이프와 드럼이 교란시켰던 거죠. 그들의 순전한 시끄럼과 시각적인 장관 속에서 이것들을 다 교란시켰다는 거예요. 24번 볼게요. 최근의 자전거 타기는 라이프스타일 열풍으로서의 자전거 타기는 나타났습니다. 해픈의 의미죠. Express itself 나타나다, oneself 나타나다라는 의미니까. 그러면 여기서 itself가 받는 건 자전거 타기 하는 열풍을 말하는 거겠죠. 뭐뭐의 증가 속에서 되겠죠. 수, 활동적인 사이클리스트의 숫자의 증가와 이 자전거 타기를 동아리, 자전거 타기 동아리 회원들의 증가로 인해서, 그리고 이것들은 몇몇 유럽, 미국, 호주, 그리고 아시아의 도시 지역들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several 왔으니까 여기 s 붙어야겠죠. 그것은 또한 동반되어 왔습니다. 상징적인 재해석, 자전거 타기의 재해석과 동반되어 왔습니다. 자전거가 had been associate AUDBA를 비와 연관짓다라는 의미니까 가난과 연관되어져 왔었죠. 수년 동안 가난과 연관되어져 온 이후로 비싼 여가용 자전거들 또는 여가용으로 여겨져서 영감을 주는 이 통근용 자전거들이 갑자기 비감된 거죠. 열망의 상품들이 된 거죠. 도시 환경에 있어서. 현재에는 자전거 타기가 활동이 되었습니다. 위치 주격관계대명사로 꾸며주죠. 그리고 이 활동은 수행되는데 그것에 드러내 놓는 가치 그리고 정체성 형성의 역할, 효과를 드러내는데 이 효과는 다른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표시하는 거죠. 사회적 지위를 표현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자전거 타기가 has turned into 변했다는 거죠. 상징적인 표시가 되었는데 더 형용사하면 형용사한 사람들이니까 부유한 사람들의 표시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가치를 실은 소비 행위가 바이노미즈하면 결코 뭐뭐가 아닌 이런 의미가 됐으니까 이것이 결코 limited to 한정되진 않습니다. 자전거 타기에 한정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link with 연결고리가 되겠죠. 이 정체성 형성과 눈에 잘 띄는 소비와의 이 연결고리는 특히 분명해졌습니다. 이 자전거 타기의 경우에 특히 분명해졌습니다. 26번 볼게요. 이 J는 동격, 콤마하고 명사하니까 동격이겠죠. 인도의 가장 유명한 과학자들 중한 명인데, 단수니까 여기 워즈 와야겠죠. 태어났습니다. 1897년에 expect a to 부정사 A가 뭐뭐 할 것으로 기대하다니까 수동태로 쓰여서 결혼할 것으로 기대가 됐습니다. through 뭐를 통해서 arranged 주선된 결혼을 통해서 미리 약속이 된 거니까 ED가 꾸며지고 있죠. despite는 전치사죠.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당연히 뒤에 동명사 왔고요. 그 시기에도 불구하고 웬 관계 부사절이 꾸며주고 있죠? 식자율, 그러니까 일것을 줄 아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인도에서 여자들 사이에 그 식자율이 less than 1%, 1%도 안 되는 그 시기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결정한 거죠. 전통을 거부하고 대학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decide 이하 to 부정사 reject랑 attend가 연결이 되고 있고요. attend는 타동사입니다. attend at 오면 안 되는 거죠. 1924년에 그녀는 미국으로 갔고 결국 received 받았어요.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식물학에서 여기 미시간 대학에서. A는 contribute to 기여하다. 이거 자동사입니다. B is contributed 또는 was contributed 하면 안 돼요. 개발에 기여했는데 가장 달콤한 사탕수수 품종의 개발에 기여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그리고 she moved to 건너갑니다. 영국으로 건너가고요. where 그곳에서 관계부사니까 뒤에 완벽한 문장이죠. co-authored 공동집필했어요. 이 책을 공동집필했어요. following은 전치사 after의 의미죠. 후에
연속되는 1년의 기근 후에 그녀는 인도로 돌아왔어요. 투부정사는 부사조용법 목적 유적 돕기 위하여 식량 생산의 증가를 돕기 위하여 헬프가 준사역 동사니까 여기 투 생략 가능하죠. 이 수상의 요청으로 돕기 위하여 인도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A는 동의하지 않았어요. 여기 어구리 오면 안 되겠죠? 삼림벌체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Take place가 꾸며줍니다. 일어나고 있는 노력. 더 많은 식량 생산 재배를 위해서 위한 노력으로 일어나고 있는 삼림벌체는 동의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옹호자가 되었는데 보존을 위한 이 토종식물의 보존을 위한 옹호자가 되었고 성공적으로 구했어요. Silent Valley를 구했어요. 뭐뭐로부터 수력발전 댐의 건설로부터 구했어요. 지켰어요. 29번 볼게요. 선배행위는 의미합니다. 명사절이죠. 전략이 설계가 되는 거죠. Prevent A from B, B 또는 동명사가 되니까 A가 ING 하는 것을 막다. Rival이 시작하는 것, 어떤 특정한 행동을 막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선제적 조치는 단순히 공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도의 공표인데 주격관계대명사가 꾸며주죠. Discourage A from ING 하면 A가 뭐뭐 하는 것을 막다니까 이 라이벌들이 같은 것을 하는 것을 단념시키는 의도의 공표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선매행위의 개념은 암시하는데 대명사절 목적어 자리에 왔네요. 타이밍이 때때로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암시합니다. 여기에 부연 설명이죠. 그 타이밍은 결정이나 행동이 어떤 시점에서의 결정이나 행동이 훨씬 더 득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다른 시점에서 하는 것보다 비교급 강조부사니까 여기 very 오면 안 되는 거고요. than 이하 rewarding과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doing 두가 오면 안 되겠죠. 이 선매행위는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가중치를 올리는 거죠. 광고에 가중치를 올리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for a period 기간 동안에 before and during the time이 와야 되는데 여기 when이 관계부사가 왔으니까 이거 생략하고 이거 자체가 그냥 명사절로 쓰인 거죠. 이 새로운 진입자가 시장으로 진출하기 전이나 진출한 동안의 기간에 광고의 가중치를 두는 것을 포함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그 의도는 to make it 그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인데 이시 가목적어, 투부정사가 진목적어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가 왔네요. 새로운 그 진입자의 광고가 인상 남기는 걸더 어렵게 하는 거예요. 잠재적인 그 구매 고객들에게 인상 남기는 걸더 어렵게 하는 것이다. 제품의 확산은 또 다른 잠재적인 선매행위 전략입니다. Another이 왔으니까 뒤에 단수명사 와야지. 여기에 복수명사 오면 안 되겠죠. 일반적인 아이디어는 a variety of 하면 대량의 많은 이란 의미니까 large가 더 강조하는 거죠. 더 많은 제품의 변형을 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very little, 거의 없겠죠. 방식이 수요의 방식, 드디어 주격관계대명사가 꾸며줍니다. 수용되지 않는 그 시장 수요의 방식이 거의 없게 하도록 거의 틀림없이 시장이 이미 채워져 있다면, 제품의 변형들로 채워져 있다면, 가져와도 왔고요. 투부정사 진주어, 여기 의미상의 주어 왔네요. 훨씬 더 어려울 거예요. 경쟁자들이 찾는 것이 더 어려울 거예요. 탭되지 않은, 점유되지 않은 시장 수요의 주머니를 찾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질 거예요.